안녕하세요. 코스모스 학기 박종국 과장입니다. 오늘은 펄 신제품 가운이죠. 다섯 가지 종류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퍼커셔니스트 파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커셔니스트 파코입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또 지내시나요? 네, 코로나도 거의 끝난 시기고 한 겨울 전까지 예정된 공이 많이 들어와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펄 신제품 이제 가운 중에서 프리메로 시리즈라고 다섯 가지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딱 보시면 강렬한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데 프리메로 앱스트랙트 레드 가운입니다. 일단은 눈에 확 띄고요. 이렇게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죠. 보시면 페인팅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약간 이런 이제 아티스틱하게 아티스틱한 모습들을 예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럼 본데 여기 뒤에가 약간 이런 특징은 어떤 특징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모든 악기가 다 이 베이스 튜브가 안에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걸 원래 돈 주고 구입해서 껴야 되거든요. 보통 이걸 낀다고 하면 소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잡히면서 라이브나 레코딩 할 때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연주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왜 이렇게 좋지? 이러면서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예 내장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스네어 와이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네, 보니까 거죠? 좀 소리가 잡혀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스네어 와이어를 두 개를 잘라가지고 양쪽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소리가 생각보다 좀 착 잡히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죠. 자, 두 번째 체리 카운. 체리 카운.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듯이 스네어 와이어랑 베이스 튜브가 장착돼 있고요. 그 전에 있는 모델보다는 피치는 조금 약간 떨어져요. 신기한 게 다섯 개가 음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자, 다음은 이거 되게 글씨, 화려한데 글씨가 엄청 많은데. 아니, 이게 명칭이요. 장르 가운이요? 장르 가운? 이게 왜 장르일까요? 보니까 블루스, 팝, R&B, 록.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음악의 장르를 여기다가 모든 장르를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다는 피치가 더 중음이에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어서 미드 레인지여서 그런지 또 여러 가지 음악에 잘 어울린다고 해서 약간 장르 가운이라고도 한 것 같아요. 이 디자인도 여기 측면 부분이 또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디자인을 좀 해줬네요. 카페 같은 데 가면 많이 딱 이렇게 놓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에크미 가운. 좀 되게 약간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하게 피치가 점점 떨어질수록 베이스 톤도 더 울리더라고요. 많이 울리고 여기서부터 좀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르 가운보다는 에크미 가운이 훨씬 울리고 팝도 있겠지만 뭐 큐반 뮤직이나 페르빈 뮤직에 또 이 가운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울림이 되게 좋아요. 진짜. 네, 약간 황토빛깔 나게 오래된 상자처럼 정말 빈티지하게 만든 것 같아요. 가운이 유래가 화물 거적대기거든요. 화물 선반의 거적대기인데 그런 느낌이 더 많네요. 너무 되게 이쁘네요. 이거는 소개했던 네 가지보다 훨씬 큽니다. 크기가 훨씬 더 큰데요. 큽니다. 이름하여 커피빈. 여러분들 카페 아시죠? 진짜 커피가 안에 꼭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연주를 해보니까 울림이 많이 큽니다. 확실히 이게 통이 큰 만큼 저음대가 더 가뜩이나 튜브까지 또 장착이 돼 있어서 소리가 생각보다 저도 좀 놀랐어요. 자기가 이제 좀 약간 독특한 사운드를 원하면 이런 걸 또 구입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한번 간단하게 가운마다 어떤 소리 특성이 있는지 좀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악기 중에서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가격이 제일 저가지만 그래도 피치를 가장 높게 해서 좀 잘 들어가게 보면 생각보다 제일 높아요. 피치가 가장 높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이제 자기가 연주했을 때도 잘 들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일부러 더 우리고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너무 싸구려면 소리가 별론데 좀 날리고 약간 저음도 없고 막 근데 이거는 그러잖아요. 생각 다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연주용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일 네,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번은 체리카온. 체리카온이네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 마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 레드카운보다는 좀 더 여기 이제 앞에가 부드럽다. 부드럽고, 예. 크기가 아, 좀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조금 너무 하이보다는 좀 떨어져 피치가 떨어지니까 연주하기는 조금 더 좋지 않나. 아. 예. 네, 다음은 장르가운. 장르가운. 네, 궁금하네요. 저는 가장 가성비가 딱 중간에 있어서 그런지 이게 가운데 모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가운데에서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복합체. 네. 그런데 좀 약간 되게 안정적이긴 해요. 소리가 좀 더 확실히 잡혀있고 그리고 레드 가운, 체리 가운 이렇게 점점 음정이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점점 음정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더. 네, 다음은 에크미 가운입니다. 울림이 일단은 네, 아까 거보다는 확실하게 네, 더 증폭이 된 느낌이 있죠.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 판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 재즈 음악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재즈 음악에 마지막 가운 되겠는데요.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안 잃어버릴 것 같아. 커피빈 가운. 네, 커피빈 네, 가운. 네. 커피빈 네. 가운. 네. 연주해 볼게요. 네. 이게 주위가 웅웅웅 거리 이 거의 베이스 드럼이랑 거의 맞먹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베이스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네네. 예. 이거 지금 미니 드럼 아닌가요? 네, 미니 드럼 어쿠스틱 드럼 엄청나게 이거 샘플링 떠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명이 쫙 길어요. 여러분들 로우가 낮지만 하이도 이 스네어 사운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R&B나 힙합 할 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약간 힘이 있는 네네네. 부드러운 음성. 네. 되게 톤이 멋있네요. 네. 펄 가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연주를 해봤는데 소감 한번. 소리가 생각보다 고급진 것 같아요. 아, 가격 대비해서. 네, 네네네. 가격 대비해서 네, 많이 고급지고 특히 베이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마다 베이스 튜브가 장착돼서 소리가 생각보다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학기의 박종구 과장이었고 네, 저는 퍼커셔니스트 파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